첫 경기 많이 이제 준비도 많이 했지만 반대로 이제 첫 경기 때문에 어 긴장도 많이 했는데 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 더 이제 경기가 깔끔하게 나왔다고 생각해서 음 오늘 경기는 그래도 이겨서 만족하고 있습니다. 어, 저도 이제 또 개막적인 만 개막적인 만큼 이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 다음 경기가 젠지였기 때문에 오늘. 꼭 이겨서 다음 경기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도록 어꼭 이기고 싶었는데 또이 대형으로 깔끔하게 이겨서 어 좋은 것 같습니다. 어뭐 사실 이제 상대가 어 저희가 어쨌든 조금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었었는데 어 저희가 좀좀 이상한 짓을 좀 해서 어쨌든 어 반반이 되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많이 해놓은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는 성대보다 그래도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어, 흔들리지 않고 저희가 할 일만 잘하고 하면은 충분히 한타 면에서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으로 잘 이야기하면서 한타를 잘 하자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서머도 이제 시작했고 그전부터 이제 워낙 선수단이 다재다능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, 있기 때문에 일단 좀 어,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좀 준비해. 열심히 하면서 준비만 하자라고 좀 얘기를 했었고요. 근데 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이제 개막전이고 첫 경기여서 메타 파악이라는 것도 이제 뭐 진짜 뭐 다른 경기도 다 보고 뭐 해외 경기도 챙겨 보지만 또 무조건 또 따라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우리 팀에 맞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어 당장 뭐가 맞다 틀리다 표현은 되게 어렵고 일단 다양한 시도를 되게 많이 해봐야 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상대가 정글 스카너를 고른다 쳤을 때는 어 저희가또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카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정글 스카너나 이런 쪽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음 저희가 밴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정글 스카너를할수 있는 또 상황이 나오면은 충분히 또할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스카너에 대해서는 어 탑이든 정글이든 어뭐 스포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느 어느 라인에서든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계속 좀 이번에 첫 경기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많이 했던 얘기는 그냥 조급해하지 말고. 자는 말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여유롭게 네.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 하면 된다라는 좀 표현을 되게 선수들한테 반복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, 워낙 이제 다재다능한 선수들이라 오늘 만에 하나 경기 결과가 안 좋게 나왔더라도 어, 지금 이제 선수단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 확신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표현을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다양하게 지금 계속 좀 연습은 하고 있는데 아직 더좀 많은 연습을 해야 될 거라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오늘 개막전이어서 완벽한 경기력이 안 나왔기 때문에 더좀 만족하고 있습니다. 좀더좀안 좋은 부분은 이제 개개인 피드백이 다 됐을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다 생각한 것만큼 너무 잘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 이제 솔직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원하는 경기력이라는 보다 저는. 이제 승부에 있어서 이기면은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조금 더뭐 치고 받고 싸우면서 이기 결국에는 이기는 게 중요하고 또 이제 유리하더라도 좀안 좋은 부분이 나오면은 그거 그 부분도 이제 고칠 수 있, 있기 때문에 어, 좋다고 생각합니다. 이기기만 한다면 저는 좋은 경기, 그러니까 어, 되게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요 얻을 게 많아서 네. 어. 젠지전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 최근에 많이 최근에 좀 지긴 했지만 언제든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생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<laughs> 저도 뭐 어쨌든 젠지랑 굉장히 많이 붙기도 했었고 많이 이기고 많이 지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또 썸머 들어오면서 메타도 바뀌고 저희도 또 적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. 어, 이번 젠지전에 있어서는 탐색전이라고 생각을 할것 같고 어, 지든 이기든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매치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도 열심히 잘 준비해서 어, 좋은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, 당장에 앞에 있는 경기들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까지는 좀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거, 그 이유까지도 생각하면 사우디. 에서 이제 경기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컨디션 부분을 좀 많이 걱정하고 인, 걱정하고 있어요. 또뭐 이런 저기 이제 또 처음이다 보니까 또뭐 어느 정도 시간이 있, 있, 있기도 하고 아, 아직 아무런 생각이 없긴 하지만 어쨌든 처음인 만큼 기대도 조금은 되는 것 같고 거기서 또. 지든 이기든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대하 기대는 어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 저도 이제 반대로 진짜 어 장점이 많 저도 장점이 많다고는 생각하진않는데그 중에 그냥 장점 딱 하나가 경험인 것 같은데 어 그런 경험 때문에 오히려 더 초기 때 이제 인터뷰 때부터 계속 좀 반복해서.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롭게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한것 같아요. 왜냐면 저도 이제 이전에는 이 초기 때 성적이나 이런 컨디션이나 다 떠나서 성적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렇다고 더 조급해 한다고 나아졌 나아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오히려 근데 좀 시간 지나고 이제 또 적응하고 메타에 적응하고 이러면서 다재다능한 선수들을 항상 만나서서 이제 좀 중반부터 올라왔었는데 어. 그런 이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선수들이 외부에 휘둘리지 않게 좀더 이런 표현을 더 많이 한것 같습니다.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수단 전체가 너무 열심히 또 잘해 주고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걸또 힘듦을 알기 때문에 또 잘해 주고 선수들이 잘 따라와 줘서 너무 또 고맙다는 표현을 한번 더 다시 하고 싶습니다. 어 어쨌든 저희가 또 MSI 갔다 오고 또 서머를 시작하고 저희가 첫 이제 일정을 했는데 어 승리로 마감을 지었지만 어쨌든 수많은 경기들이 많이 남아 있고 저희도 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팬분들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저희는 나름대로 잘 열심히 준비해서 재밌는 경기, 좋은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네, 항상 응원해 주시는 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어, 정말 열심히 해 주는 선수들, 코칭 스프들 그리고 항상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프런트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.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 잘하겠습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.